끝냅니다. 자, 결국 이렇게 주심이 휘슬. 하나원 큐 K리그 1 2020 25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성남과 서울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1대0으로 FC 서울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 잔류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꿀TV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25라운드 리뷰는 알팀과 함께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어제 만났잖아요. 아, 오늘 새벽 2시까지. 네. 네. 아, 그죠. 취재를 다녀오느라. 25라운드는 전체적으로 모든 팀의 희비가 엇갈렸던 것 같아요. 아, 네. 그쵸, 그쵸. 또 수원은 잔류를 확정하고. 네. 처지가 네. 처지이다 보니까. 그쵸. 아, 또 우리 또 슈퍼매치의 주인공 또 서울과 수원이 이번에 네. 또 그 뭐죠? 잔류에 네. 예, 성공을 했네요. 확정을 지었네요. 네. 얼굴에 머리카락은 왜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얼굴에 머리카락이 붙어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25라운드 경기 결과부터 확인해보고 오시죠. 확인할 때 빨리 떼세요. 어딨는데요? 아, 떨어졌네요. 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팀들이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25라운드 경기 결과 보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함께 취재를 갔다 왔는데 저희가 이번 리뷰에서도 직접 취재를 갔던 세 경기를 중심으로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성남 대 서울의 경기였는데 서울이 성남을 누르면서 잔류를 확정 지었어요. 아, 자, 서울이 진짜 성남을 1대0으로 제압하면서 네. 잔류를 확정을 지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승점 차는 조금 낮지만 양 팀이 네. 잔류 경쟁 중인 이제 잔류를 확정 짓지 못한 팀들의 맞대결이었고 아주 중요한 경기였는데 서울이 우리와 또 인터뷰를 한번 네. 했던 최근에 그러니까요. 네. 조영욱 선수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양 팀 모두 사실 이제 사실 조영욱 선수 골이 후반 35분에 나왔고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뭔가 몇 번의 찬스 네. 득점 기회를 만들었고 특히 전반에 나상호 하는 영상 나오죠. 네. 나상우. 아, 굉장히 퍼스트 터치가 좋았고 바로 왼발 슈팅 가는 네. 게 이제 그 저기 양한빛 골키퍼한테 막히면서 네. 좀 아쉬웠고 또 전반에 박주영 선수가 오스마르의 힐킥 백패스를 받으면서 네. 왼발로 했지만 슈팅했지만 이제 김영광 골키퍼한테 막히면서 아, 그 두 번의 찬스 그런 찬스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골키퍼 선방으로 네. 아, 이제 무의가 됐고 어쨌든 계속 0대0으로 진행하던 경기가 이제 후반 막판에 35분에 이제 조영욱의 결승골로 예, 조용 선수도 이 결승골 당시에 보면은 이제 박스 안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네. 볼을 잡아놓고 네. 이제 오른발 슈팅을 했는데 또 영상이 쫙 나오죠 지금. 네. 보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용욱 주변에 이제 성남의 네. 스리백이죠 임승겸 여기 네. 40번 요 선수, 예, 그리고 마상훈, 네. 연재훈이 퇴장 나오면서 마상훈이 요즘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마상훈 선수와 입었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안영규까지 세 명, 그리고 뒤에 있던 그 박태준까지 보면 네. 이제 네 명이 약간 감싸는 네.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수비 가담이 안 되면서 조용욱 선수 한 명을 놓치는 네. 것이 굉장히 성남으로서는 좀 아쉽고. 김영광 골키퍼도 이제 골을 먹고 난 후에 뭐 수비진한테 좀 이렇게 예, 무슨 표정을 지은 것도 네, 정신 차리라고 예, 좀 그런 부분에 네. 대한 아쉬움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성남은 마지막에 네. 그 토미 선수의 완전 막판 슈팅 외에도 그 조금 직전에 네, 이제 네, 네. 양동현 헤더. 선수의 이제 프리 헤더 노마크 헤더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살짝 빗나가긴 했지만 그 슈팅 불발이 그 슈팅 불발로 이제 승점 1점 그 무승부로 이제 승점 1점을 따낼 수 있었던 게 약간 좀 네, 아쉽게 됐잖아요. 네. 그 1점이 이제 시즌 종료 때 네. 어떤 또 결과를 가져올지 맞아요. 또 굉장히 좀 궁금한 사항이기도 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이랑은 한 점 차잖아요. 그래서 네. 21점, 22점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게 어떻게 그 곰덩이처럼 큰 나쁜 결과를 불러올지 지켜봐야 네. 될 것 지금 같은데요. 지금 인천이 네. 승점 1점은 그 좀 적지만 아마 골득실에서 네. 아, 다득점에서 좀 앞서고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성남이 골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1점이 사실 네. 만약에 이제 네. 인천이 뭐 어떤 경기 무승부를 거두면서 성남이 질 때 예, 승점이 동률이 됐을 때 또 굉장히 또 골득실 다득점에서 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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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또 될지 또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요 슈팅이 좀 만들어간 거는 굉장히 좀 네.
아쉬운 결과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수비와 공격 면에서 둘 다 아쉬웠던 성남이었는데 서울은 마지막에 이제 박혁순 감독 대행의 표정이 카메라에 있었잖아요. 안도하는 모습이 모든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던 네. 그 정말 그 힘듦 네. 이 마음 고생이 경기 때는 1대 0으로 승리하는 네. 거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그 광고인 줄 알았어요. 소화제 광고. 불편해. 하나 안 있잖아요. 와, 약간 변비약 같은, 네. 변비약 광고 같은 그런 이제 표정을 소화제, 지으면서 소화제나 네. 이 굉장히 뭔가 응원이 꼈던 게 확 내려가는 네, 그런 네. 표정을 또 보여줬는데 예전에 그 김명수 감독이 간신히 어떤 경기를 이기고 나서 마스크를 또 여기다가 쓰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그런 모습과 네.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대학교 때는 별명이 독수였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독하고 네. 경기를 그런 축구를 굉장히 그런 그러니까 독하게 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근데 또 이날은 굉장히 또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네. 마음고생이 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네. 심하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잔류를 결정 지은 서울이지만 또 나머지 경기 열심히 임해야겠죠. 두 경기가 남았는데 그 박형숙 감독 대행은 잔류는 확정했지만 이제 남은 두 경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네. 뭐 그것이 이제 상대팀에 대한 예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날도 사실 박형숙 감독 대행은 다른 뭐 코칭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짰던 게 이제 내용보다는 어쨌든 지금 잔류를 네, 확정 짓는 네. 게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네, 결과를 가져오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날 이제 중원의 조합을 보면 김원식, 오스마르, 그 다음에 주세종 네.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중원 조합을 가져왔는데 약간 수비적으로 나서다가 이제 후반에 뭐 조영욱이라든지 네, 네. 저기 뭐냐 또 한승규 네. 이제 네. 그런 선수들 약간 공격적인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네. 후반에 투입하면서 네. 후반에 승부를 걸려고 했다는 게 이제 주요. 것 같습니다. 네, 그 점 또 잘 벗겨들어 간 것 같았고 기성용 선수가 머리가 빨간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머리가 좀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지를 네, FC 서울의 이제 그런 이제 또 남은 경기에 대한 네. 의지를 보여준 건가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김남일 감독은 경기장에 오시긴 오셨잖아요. 하지만 그라운드 위에 감독으로는 서지 못했어요. 네, 벤치에 앉을 수가 없었고 이제 관중석에 올라가서 네. 이제 뭐 지시를 하는 모습이 네. 이제 카메라에도 잡히고 했는데 김남일 감독은 어쨌든 홈에서 또 승리를 하지 못한 것이 정말 이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격 쪽에서 활기가 부족했던 것 같다라면서 뭐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공격적인 모습들이 좀 뭐 나상호의 그런 뭐 네. 아쉬운 슈팅 그런 찬스들이 네. 있었지만 그래도 좀 경기 내내 좀 더 활발하게 또 공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활기가 부족했던 걸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뭐 대신 두 경기가 남아있고 포기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계속 11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잘 극복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이날 벤치에 앉지 못한 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라운드 강원전에 끝나고 이제 주심에게 항의를 하다가 퇴장 조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두 경기 뭐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좀 사과를 했고 뭐 차분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또 자신이 부족했다라는 거를 또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팀 감독의 얘기까지 들어봤고 서울은 잔류를 확정 지었고 성남은 강등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